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개발분야연구소 김수환입니다. 사실 이 과제를 저희가 준비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물론 이 세미나의 후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에서 지원했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대중소기업 협력 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장유조합에서 의뢰를 마, 아, 아, 과제를 맡아서 저희 연구소가 진행한 거고요. 사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과제 재정안이 사실은 뭐그 법률적인 그 아주 그 완결체는 아니고요. 하나의 그동안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장유산업 법이 너무 늦게 발의된 측면에서 한번 업계 측면에서 먼저 하나의 안을 제안하는 측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새롭게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상 저는 요 화면 모니터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거 약간 양이 많아서 이걸 다는 하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하고, 결국 중요한 거는 법률 제정 아닌데, 그렇게 좀 X만 발표를 올리겠습니다. 장유산업 실태가 아까 가장 농림부 쪽 과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는 또 산업 쪽에서 바라보는 실태를 약간 간단하게 방향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체 정부 사업체 통계청 정부 사업체 정부 사업체 조사 보고에 의하면, 제조업체가 현재 한 2019년 기준으로 2,417개가 있고요. 생산액은 한 680, 아, 6억 8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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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68만 5천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간장이 33.6%, 고추장 20.6%, 된장 13.6%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상위 3개 업체가 장유 차량의 한 44.5%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과점에 있는 시장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장 역시 간장도 상위 3개 사가 87.5%, 고추장은 96.6%, 된장은 72.0%. 거의 뭐 상위 업체가 거의 과점이, 독과점,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독과점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은 다 아시겠지만 B2B 유통이 한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문제점으로는 저온상온의 어떤 식품 구분이 유통되고 있어, 구분되고 유통되고 있어가지고 있으면 유통 기간이 좀 짧다는 게 상당히 많아서 많다는 문제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법 제도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은 식품 관련 위생 안전 법제가 있고, 식품 장유산업 관련 식품 품질 인증 제도가 있고, 식품 산업 직접 관련 법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R&D 현황도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농림수산식품계획평가원 이런 데서 좀 진행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고요. 앞에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유산업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한 저희 나름대로 한열몇 가지 뽑아봤는데, 하나는 공급자로서의 어떤 장유 업체들이 영세성을 좀 탈피해야 되겠다. 사실은 91.6%가 거의 다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이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중에 한20% 정도가 자영업 무급 가족 종사자들이 거의 상당한 수가 있고, 매출도 10인 미만이 거의 뭐 91.6%, 매출 비중은 한 97.7%밖에 안 되고요. 업체도 한 1억 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공장형 소상공인이지만 장유 업체지만, 사실은 웬만한 월급 생활, 봉급 생활자보다도 더 못한 월급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영업이익도 2천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유통구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점시장 구조에 있고 그다음에 유통 경쟁력이 좀 낮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 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뭔가 장려 산업이 뭔가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내 어떤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뭐 장려 발전 방안이 필요한데요. 그런 내용들은 네모 박스를 간단히 스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려 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품질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료나 가격, 포장, 품질 사실 모든 측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변화도 사실은 너무 어려 영세하다 보니까 뭔가 상품화를 통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제도적, 법률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소비 트렌드가 다 아시다시피 뭐 1인 가구, HMI 이런 건 변화되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 대응 역량이 약간 부족한 부분을 무조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시장 실패적인 측면에서 소상공인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을 어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시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측면에서 제도적 법률적 지원 필요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참 뭐 사실은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장류업계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노력에 대한 지원 측면도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 후생 증대입니다. 결국 장류가 잘 건강한 장류가 만들어지고 위생적인 장류가 만들어지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장류가 만들어진다면 결국 후생이 증대하고 전통식품뿐만 아니고 모든 문화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법률 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지금 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고요. 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장류 업종은 6년 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됐다가 작년부터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나름대로 법률적인 지원 기반은 만들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부재해서 이런 측면에서도 법률적 보완은 측면에서도 장려산업 발전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사실은 식품 분야에 약간 유사한 법률이 한몇 가지 있는데 그 법률의 성과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그 시사점을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식품산업진흥법 목법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주의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됐고 2011년도에 김치산업진흥법,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한식진흥법, 그다음에 2019년 8월에 밀산업진흥육성법, 2020년 작년 말이 되겠습니다.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저희가 이제 검토한 사항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김치산업진흥법에 약간은 성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성과 분석이라는 게 이게 직접적인 효과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없지만 5년, 10년 뒤에 보니까 제정되고 나서 사업체 수가 5년 뒤에는 한 16.7%가 증가가 됐고 10년 뒤에는 17.8%가 증가됐고 생산액도 마찬가지로 9.1%, 23.3%가 증가됐고 매출액 16.3%, 10년 뒤에는 38.9%가 증가됐습니다. 수출액은 뭐다 증가가 많이 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장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약간 비례해서 성장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법이 영향이 법률 적용에 의해서 이런 사업체라 수라든가 생산액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되지 않았나 유추해 볼수 있겠고요. 그 근거로는 다 아시다시피 정부 지원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한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김치산업 지원법도 마찬가지로 지원법도 인천 재정되고 나서 5년 뒤에 사업 채수가 18.3%, 그다음에 10년 뒤에는 79.2%가 증가가 됐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증대하고 시장 진입 장벽이 낮춰졌다는 그 원인이 되겠고요. 생산액도 5년 뒤에는 재정되고 나서 5년 후에는 6.4%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10년 경과되는 148.1%가 상당히 많은 증가액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이 5년 된 15.8%, 10년 된 148.1%. 아마 이거는 뭐그 김치 육성 법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에 의한 뭐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김치산업 진흥법에 의한 정부 지원 금액은 거의 200억 원이 거의 넘을 정도로 상당한 많은 지원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사점을 보면은 결국 김치산업 규모가 증대하고 법률재정에 의해서 농가선도 증대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장려법의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법제정을 이런 그 기존의 법률의 성과에 기반해서 봤을 때 장유산업법이 발전이 만들어지면 이런 효과를 우리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저는 이제 산업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만약 실태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원인, 기본적인 뭐, 그 약간 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업계 산업 내에서의 있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 입장마다의 뭐 차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깊이 있는 연구를 아직 못했고요. 이 나와 있는 산업 실태 관점에서 법률 제정이 이런 효과를 가져왔고, 장려 산업 발전법도 만들어지면 이런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식품 분야 유사 법률이 그냥 다섯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장려 산업에 대한 효과는 진짜적으로 사실은 거의 없는 듯해 보입니다. 사실은 지난 2011년부터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크게 뭐 장려 산업 식품 분야 유사 법률과 관련된 그 기간 동안에 장려 산업의 업체라든가 뭐 업체당 생산량이 매출액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소되거나 약간 변동이 별로 없는 상황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식품 분야 유사 법률이 장류 분야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크게 직접적인 연계성도 없는 것 같고, 장류 분야에 장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주장하는 거는 식품 분야 유사 법률이 있지만은 장류 분야 산업에 별도의 육성진흥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장려 산업 재정을 어떻게 재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그다음에 식품 관련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의 어떤 모법의 기준에 부합되면서,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호라든가 수요를 담고 소비자 트렌드를 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또 산업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시키고 정책 활성화를 하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전통 정유 및 장인의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가업 승계라든가 촉진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장유 산업의 소상공인의 어떤 규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산업법이지만은 우리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라든가 농가의 어떤 농산 국산 농산물의 사용도 증대하는 이런 나름대로 재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입법 대상은 뭐 저희는 이제 안을 올리기는 전통 장류뿐만 아니라 식품 공정상의 장류를 대상으로 하며 장류산업 발전 방향으로서 새로운 시장 영역인 소스 분야에까지도 이 장류의 범위를 넣어서 법 적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입법 목적은 당연히 장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장류 제조업자뿐만이 아니고 농업 소득의 증대를 기여하는 법률 목적을 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뭐 제안에는 아까 희석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금 산업이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로 극복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서 근거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근거법 속에서 전통 장류의 위생 안전 이런 개선하면서 R&D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런 기반을 뭔가 장류 산업이 활성화 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장려 산업 발전이 갖고 있는 가장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목표는 장려 유통 장려업계에 있는 관련된 모든 분들의 경영난을 완화하면서 수출을 촉진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반 법안의 체계는 크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려 산업 육성 및 균형 발전 법안은 계획 수립, 경영 지원, 기술 지원, 통계 조사, 전문 인력 양성, 단체의 지원, 유통 지원, 장려 식품 문화 계승 및 지원, 장려의 날 제정, 품질 인증, 우선 구매 제도, 특허 특정 단지화 지원, 재정 및 조세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함으로써 장려 산업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전통인 장려 식문화를 지원하면서 품질 인증 거래를 통한 투명성을 지원하고 지역 단지화를 통한 산업지적화를 지원하는 제도화하는 그런 체계로 구성을 했고요. 크게 보면 총치, 그다음에 기반 조성, 제도 마련, 보칙의 순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총 34개 조로 구성했는데요. 제가 이 법률안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전에 간단하게 법률이 기대하는 목표나 기대 효과는 아까 우리 유사 법률에서 살펴봤듯이 재정 후 3년, 5년 이내에 장류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이제 26.2%인데 이걸 3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요. 연구개발비 비중도 업체당 1.32%에서 2.95%로 올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대 효과로는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려 산업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소비자 보상을 증대한다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일일이 법률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그냥 조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34개의 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해서 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은 장류산업 발전 육성 기반 조성이라 가지고 4조부터 8조가 구성됐는데요. 제4조는 종합계획의 수립, 5조는 통제조사, 6조는 경영 개선 지원, 제7조는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제8조는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로 구성을 했고요. 제3장은 장류산업의 활성화 촉진으로서 제9조부터 30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연구시험 사업의 등의 추진, 제10조는 교육훈련, 제11조는 전문인력 양성, 제12조는 장류산업연구소 재정 설립 지원, 그다음에 제13조 홍보 전시 또는 교육 지원, 제14조 장류유통 및 장류유통센터의 지원, 제15조 품평의 개최, 제16조 전통 장류의 복원과 계승 발전, 제16조의 전통 장류의 현대화 및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그다음에 17조 홍보 및 해외 진출 촉진 등 제18조 사업자 단체의 지원 제19조 장류 자조금의 적립 지원 제20조 장류 문화의 계승 발전 제22조의 이 장류의 날 제21조 유기가공 식품 인증 제22조 장류 가공식품 육성 시책 마련, 제23조 장류의 품질 향상, 제24조 품질 인증을 받은 장류의 우선 구매, 제25조 우수 장류 재료 사용 촉진, 제26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장류의 지원, 제27조 장류 산업 특구의 지정, 제28조 장류 산업 특구 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 제29조 장류 특구에 대한 지원, 제30조 장류 산업 특성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했고요. 보칙으로 이제 31조부터 34조를 나열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법률안은 사실은 뭐 아주 정교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연구
컨설팅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식품 관련 법률들을 중에서 좀 뭐라고 잘 정리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이거를 가지고 모여서 막 갑론을박할 정도의 그거는 아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질의는 받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뭐이 분야에 사실은 제가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오래 연구한 사람 입장도 아니고,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기존에 나와 있는 유사 법률에 총망라하면서 장류 분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초로 해서 더 좋은, 앞으로 뭐이 입법 과정이 상당히 쉬운 길은 아닐 거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